안녕하세요. 3D 스팀팬 이피디입니다. 얼마 전 스페이스X의 우주왕복선이 성공적으로 사람을 우주로 보냈습니다. 이번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발사는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우주왕복선을 만들고 운행에 성공한 것인데요. 이것으로 일반인들의 우주여행도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스페이스X의 우주왕복선보다 훨씬 전 우주를 먼저 다녀온 미국 나사의 우주왕복선을 만들어 봤습니다. 어렵지 않고 간단히 만들 수 있도록 도안을 만들었으니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. 나사에서도 이미 우주왕복선을 만들었는데 스페이스X에서는 왜 우주왕복선을 만들었을까요? 우주는 아직도 인류에게 미지의 공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. 인공위성,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일 등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. 인공위성이나 사람을 보내는 예전의 로켓은 한 번 사용하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는데요. 스페이스X의 우주왕복선은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많이 낮췄습니다. 또한 발사한 곳으로 아니면 특정한 장소로 자동으로 돌아오도록 설계하여 버려진 우주왕복선의 연료통을 회수할 비용까지도 절감시켰고 환경오염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 나사는 스페이스X와 협력하여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스페이스X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합니다.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 걸음 다가온 우주의 미래,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기대됩니다.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만들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